둘. 박수 치는 건 이제 인점이라고 해요. 방송할 때 오디오랑 비디오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일찍 와주셔서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일찍 오신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네. 금방 쌀쌀해지네. 우리 오세진 지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아, 저도 귀한 분 모셔가지고 저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고민이 있으세요. 보니까 네. 일본 스피치 자기소개할 때 순발력이 없다고 네. 해주셨고 말할 때 횡설수설한다고 하셨고 네. 화를 잘 내기 X가 뭐죠? 화를 잘, 화를 내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화를 거의 안 내거든요. 네. 예, 그 부분. 그다음에 겸손과 자신감의 상충. 네. 그건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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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제가 이제 전국에 한 천 개 영업점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제일 예. 1등을 했어요. 천 개 영업점이 제일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예, 예, 예. 이제 어떻게 성공을 했냐라고 설명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예. 예전에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 있는 걸 그냥 다 내뱉고 상대방 생각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막 성공해요.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성공했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 없이 막 내뱉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점장님들 네. 모셨는데 예, 예, 예. 연배 높으신 분들 모셨는데 예. 그 상황에서 막 가르치려 든다. 그리고 태도가 뭐 짝짝 제가 좀 오달인데 짝다리를 집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길게 또 원래 시간이 5분, 10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프리젠트 하는데 한 20, 30분 했다. 그 뒤에 어떤 이제 그 기준이 뒤에 예, 예. 또 일정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돼서 하는데 아. 굉장히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다음에 얘기할 때는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들이 어떨까 하는 그 눈치를 보게 되고 머릿속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말이 더듬게 돼 그렇게 돼. 그러면 우리 오세진 지점장님의 그 성공 비결은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강의에서 들었지만 오바라는 부분을 좀 네. 많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키워드를 네. 하나로 잡고 어서오세요. 네. 키워드를 잡으시면 저는 그냥 잘 듣는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 만나더라도 예, 예, 예. 한 15분 만났는데 한 4시간씩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나이 드신 분 그러면 진정성 있게 한 3시간 50, 한 5분 정도는 듣고 5분은 제가 이, 말하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기술이거든요. 그걸 3시간 50분 동안 듣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손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스트레스 예. 너무 많이 받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라든지 제가 어떤 그 어떤 뭐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가능한데 가장 가까운 저희 아내나 저희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예. 이렇게 좀 그렇게 저 최대한 예. 가르주는데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못한다 보니까 안 그때는 안 들어주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는 맨날 실패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바깥에서는 좀 그런 사람이 안에서는 못 된다는 그런 아 그렇죠. 그걸 알고 계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고쳐보시겠다고 하니까 일본 스피치 자기소개할 시간이 꽤 있으세요? 많습니다. 지금 세미시에서 은행뿐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나오셔서 한번 해볼게요. 나오셔서 하셔야 제가 저기 클리닉이 되니까 나오세요. 제? 예. 일부 스피치 한번 보고 제가 싹 고쳐드릴게요. 나오세요. 예. 자, 여기는 어떤 자리라고 가정을 할까요? 여기는 어떤 자리라고 가정을 할까요? 그냥 이제 예. 세종시 어떤 모임 단체 세종시 모임 단체에서 일반적인 무슨 경영인 모임이나 아니면 동호회 같은 거 말고 아니면 많이 나가셔야 되죠. 나가셔서 이제 또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KB하나은행 오세진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 오래도록 살고 싶고 정말 순발력이 없으시네요. 아니 나오세요.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 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첫 마디가 세종시에 오래도록 살고 싶어해. 그냥 갑자기 나온 건데. 어. 세종 박사가 되고 싶어. 아, 세종 박사가 되고 싶어. 온라인 오프라인. 오케이, 그럼 짜드릴게요. 네. 자기 소개를 할 때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닉네임. 아주 좋잖아요. 세종시 박사가 되고 싶은 또는 세종시 가이드가 되고 싶은 여세진입니다. 아니면 10년 후 세종시 가이드 박사 다들 오세진입니다. 이런, 이 친구 참 세종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 사실 세종시 토박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를 더 공부하고 싶고 나중에 10년 후가 됐을 때 세종시에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세종시 토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를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종시에 다 처음이신 분들이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갑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기소개하거나 어디 발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인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10년 후 세종시 박사가 될 오세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번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세종시 박사가 될 오세진입니다. 2번 세종시 박사가 될 오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번 뭘 하면 안 될까요? 3번 그렇지. 왜 안 될까요? 3번 그냥 눈을 막 못 맞추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인사할 때는 우리가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오세진입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보건반응을 바꿔도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10년 뒤에 박사가 될 오세진입니다. 네. 자, 네. 거기에 설명을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 저는 그 세종시 온 지가 3년 됐는데요. 그 온라인 쪽이나 오프라인 쪽이나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채널로 재테크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부분에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맛집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나중에 저를 알게 되시면 맛집을 제가 리스트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자기 자랑을 좀 더 해도 돼요. 우리 오세진 지점장님 아까 보니까 1등을 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1등이신가요? 아, 저기 KB 하나은행 전국이 한 국내에 한 1000개 되는데 예. 거기서 대상 한 이거 왜 안 해요? KB 하나은행의 1000개 넘는 지점 중에 대상을 수상한 오세진입니다. 제가 대상을 탈 수 있었던 건 제가 영업을 잘해서인데요. 영업의 첫 번째 많이 베풀고 챙겨주고 푼다. 자, 여기서 제가 풀 수 있는 거는 세종시의 맛집을 풀겠습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구석구석 있는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든가 또는 제가 대출을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아, 네. 대출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1등 지점장의 대출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뭐 상대방이 볼 때 그냥 너무 자랑하는 것이니까 자랑해도 되잖아요. 천개 지점장 중에 1등인데 아니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 자기소개 그런 거예요. 저는 제 자랑 하든 안 하든가요. 말씀 뭐 천억 매출. 엄청 자랑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 머리 먹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라는 거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중요한 건 청중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존나요 안 존나요? 본인 스피치에. 도움을 줬잖아요. 맛집. 맛집. 네, 네. 맛집 내가 하겠다. 네,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내 목적, 내 자랑. 뭐가 문제인가요? 그죠?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자기소개를 하면 지 얘기만 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아, 저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잘하셨어요. 우리 오세진 지점장님은요. 이거를 무료로 빌려주셨어요. 뒤에 막 먹을 거리를 쫙 두시고 너무 대단하시죠? 괜히 1등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퍼주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미안하니까 대전에 아는 사람 전화해갖고 대출은 어디? 어디 집사만 어디? 여기라 연락해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지점장님 알고 지내면 좋아요. 제가 네. 어디 가나 그래. 1등 하고 싶으면 1등이라고 어울려야 돼. 여기 영업하는 분들이 내가 1등 하고 싶으면 자동차를 사도 누구한테 사야 돼요? 1등한테 사보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험을 가입해도 그래서 1등한테 보험을 가입해보는 거야. 뭔가 다르다고. 아 이러니까 1등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지점장님 1등 더 다르잖아요. 좋습니다. 자 1번 스케치 받으셨고요. 말하기가 횡설수설 하셨는데 듣기는 잘하시고 네, 네. 그 요령 좀 알고 싶어요. 본인의 경청 요령. 복사기 양보. 아 누가 배웠죠? 그건 예전부터. 아니 내가 나한테 배운 건 아니고. 그런데 박사님 강연에 그 똑같이 나오더라고. 복사기 양보. 그렇죠. 상대의 말을 네. 따라한다. 중간 중간. 네, 네. 중간 중간 따라한다. 그건 앞으로 와이프의 말을 어떻게 한다? 와이프의 말을. 네. 따라하시면 되죠, 그죠? 네. 정말 따라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횡설수설한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십니까? 제가 어떤 그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예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해 보면 상대방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봐요. 상대방이 이제 뭐 이렇게 한다 지금 지루하다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일 팔짱 낀다 그러면 그걸 신체 언어를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아예 그냥 저는 그 하제를 제 목적에 대한 걸 아 이분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 못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맞죠. 결국엔 듣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손님들 오시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본인의 발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발음도 사실은 지금은 천천히 말하다 보니 그런데 좀 이제 목소리가 애들 목소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 강연에 나와 있던 걸 좀 요새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발음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네. 발음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그게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더 나이 먹어서는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출석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선물을 드려요. 보이스 선물 드린다 그랬잖아요. 교재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걸 온라인으로 드릴 건데 연락처를 좀 남겨주셔야 출석부를 남겨주셔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상담 신청서에 고민사항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름과 연락처하고 고민만 적으시면 돼요. 다른 건 이메일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성함하고 네. 휴대폰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이제 잘 못 내신다 그랬는데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편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잘 말을 못 하는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뭐 아이 화법 유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화내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뭐 서운한 게 있잖아. 그러면 야 네가 그러면 돼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갖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많이 서운하구나. 내가 서운해 또는 화가 나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지각을 했어. 네네. 계속 지각을 해. 네.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김대리 오늘 몇 시에 왔어? 5시 10분에 왔습니다. 너 지각이지? 죄송합니다. 네. 너 자식 맨날 지각이야? 자식아 이번 달에 몇 번 지각했어? 너 되겠어? 그래가지고 너 과장 달겠어? 네. 이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화내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김대리 오늘 몇 시에 왔지? 네, 9시 10분에 왔습니다. 9시 10분에 왔으면 지각이네?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 몇 번 지각했지? 본인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질문. 네 몇 번 얘기했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네 번째 지각인 것 같은데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어? 김대리가 이렇게 계속 지각을 하니까 내가 많이 얹었네. 그리고 네. 앞으로 과장도 될 텐데 나중에 과장이 됐을 때
부하 직원이 지각했을 때 김대리가 힘들 것 같아. 본인이 지각한 적이 있으니까 네, 네. 걱정돼서 그런다. 아무튼 지각이 많이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굳이 화낼 일은 없죠. 할 일이 다 했죠. 그렇습니다. 네. 아내가 막 나를 괴롭혀. 막 잔소리를 자꾸 해. 그럼 나도 화가 나잖아요. 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여보 내가 맨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많이 좀 서운하네. 네.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서운해? 그럴까요? 와이프가? 네. 예, 예, 할 일 다 했죠. 네. 니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그래?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맨날 그러냐 내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지 말고 아유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근데 집에 와서도 물론 잘못했지만 여보가 화내니까 내가 진짜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힘들어? 뭐 이러지는 않아요. 네. 기분은 나쁘겠지만 듣겠죠,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도 와이프한테 너무 그냥 1년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잘못 사가지고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귀가 얇아갖고 경비 받아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1년 반을 그냥 뭐 계속 괴롭히는 거래요. 그랬죠, 여보. 우리가 뭐 이렇게 빚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투자하다 보면 좀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맨날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실수했는데 그동안 잘 벌다가 매번 그러니까 나 힘드네. 아프라. 근데 어떡하냐. 좀 용서해줘라. 어떻게 매번 그러면 내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 안 괴롭히더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예. 내가 힘드네.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화를 낼 필요 없이 내가 서운하고 힘든 거는 어떤 메시지로? 내가 화가 나네.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내가 서운하네. 내가 막 화가 나서 미치겠네. 이렇게 그만 얘기해도 상대방 알아들어요. 아, 진짜 화났구나.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아이 메시지로 표현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말 더듬대는 부분은 이건 좀 제가 말 더듬 전문은 아닌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 연습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서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교재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따가 다 드릴 거예요. 한꺼번에. 네네네. 그 교재를 따라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일찍 오신 분들은 이렇게 스피치 주문 연설 안명수님. 네. 예. 1등 오셨어요. 우선 그 자신감이 없고 요점 정리가 안 된다. 앞에서 말할 때는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는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네.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저는 뭐 얘기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 사무실 하나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 이렇게 앞에서 자기가 여태껏 했던 어떤 일들을 이제 얘기하라고 네, 해요. 네. 근데 그럴 때 깊이 막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안 되죠. 깊이 생각해야만 말을 할 수 네, 있어요?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나가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앞에 그냥 나가면은 말도 요양보호사신데 제 유튜브를 보신 거죠? 네. 보통은 영업하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거든요. 모든 사람이 볼 거예요. 아 진짜? 그럼요. 네, 많이 보여요. 유튜브가 예.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잖아요. 오. 야. 그럼 안명수님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세요? 10년 후? 네? 딱히 생각 안 해봤어. 딱히 생각을 안 해봤죠. 그제 딸이 있는데 네. 딸은 이제 화장품 이런 영업 근데 있어요. 그래서 네. 직접 뵙고 한번 들어보고 우리 애한테 같이 오자고 하려고 왔어요. 오늘 오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아니고 걔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아 서울에 오라고 했어요. 그쪽에 오면 예, 같이 예. 들으면 어떨까 예. 자신감이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저는 자꾸 해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1대1 대화가 아니라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지 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1대다로 하는 거를 프레젠테이션은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한마디 듣고 그 다음부터 빡 자신감이 생기면 이거는
미신 같은 거고 결국은 양의 승부인데 문제는 남 앞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남 앞에 서야 될 일이 있긴 있어. 네, 가끔은 있죠. 가끔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자, 남 앞에 쓸 일은 많지 않은데 남 앞에 서야 될 일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남 앞에 서서 말을 잘해야 돼요? 아니, 잘하는 것보다는 진정성이 있으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정성이라는 건 꼼꼼히 생각할 때 나올까? 그냥 아무 때도 나올까? 저 곰곰이 생각해야지. 아, 그건 진정성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꼼꼼히 생각하면 꾸미게 돼. 그냥 툭 나오는 게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진정성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닌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얘기라는 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처음에 왜 지점장 때 욕을 먹었냐면 거기서 자랑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거기 나와서 1등의 비결을 얘기하라 했더니 막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힘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청중들이? 아, 이 자식 1등인데도 저렇게 고생했구나. 어,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세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등? 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오셨을 때 자, 우리가 얘기할 때요. 스토리텔링 얘기할 때 내가 겪었던 힘든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떨릴까 안 떨릴까? 안 떨려요. 그리고 그걸 너무 좋아해요. 공감되고. 맞아, 나도 그랬어. 그게 진정성이에요. 근데 뭔가 앞에서 나오려면 뭔가 좀 내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쓴다 또 자신 없으면 쓴다? 써갖고 이제 외워요. 외워. 이제 외워갖고 외모는 어떻게든 줄 알게 얘기할 때 초점이 없어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무래도 요양보호사시니까 어려운 일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그리고 그죠? 많이 좀 도와드리고 감동적인 얘기도 좀 있고 그죠?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라 예. 그렇게 막 와상 환자나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활동은 하면서 같이 이제 말벗 해드리고 조금 힘든 거 이렇게 세탁이나 이런 거 해드리고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갔을 때 할머니들이 많아요?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들이. 아버님들이 표정이 어때? 되게 좋아하시죠. 그 시간을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려? 마중 나오시고 어휴. 가면은 배웅해 주시고 어, 또 언제 오냐 그러고 네, 내일은 몇 시냐고 꼭 물어보시고 어. 그 보람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 거를 혹시 일지나 일기나 따로 기록하세요? 딱히 하진 않고 근데 태그라고 해서 가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쓰기만 하거든요. 그거라도 계속 매일 쓰시면 어떨까? 매일요? 나는 안명수님이 10년 후에는 책이 한 권 남았으면 좋겠어요. 유양보호사. 내가 경험했던 거를 그냥 수필식으로 쓰는 거야. 내 삶을. 분명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죠. 근데 적어놓자면 잊어먹어요. 그럼 나중에 적어놓잖아? 나와서 발표하라 그러면 되게 쉬워요. 내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아하시고 이렇게 했더니 많이 도움이 되더라. 같은 여행보호사들한테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떨릴 일이 없어요. 그런 노트가 쌓여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자신감인 거지. 그러실 수 있어요. 우왕좌왕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로 풀면 우왕좌왕 할 게 없어요. 좋은 사실. 자, 정교경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정교경님은? 아, 지금은 무직이에요. 예. 아, 무직이고. 네. 근데 사람을 끄는 화법을 알고 싶어하세요? 네. 어떤 일로 사람을 끌고 싶으세요? 제가 네. 지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예. 있는데 예. 꿈이 있어요. 10년 후에 꿈이 그거를 실현시키려면 직장인과 제가 했던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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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영업 쪽을 하면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냉장고 네. 설명하실 때 저희는 냉장고를 설명하는데 역화 뭐라 그러지 역설적으로 설명하실 때 예, 예, 반대로 예, 예. 설명하실 때 그 예, 화법 예.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걸 듣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 사랑끌 화법을 좀 물어보셨어요.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뻔해요. 그냥 남들이 아는 얘기를 하면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얘기 또는 역발상, 그러니까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낫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양규비가 중국의 3대 미인이잖아요. 뭐 서희, 양규비 뭐 이렇게 있죠. 초안제에 나오는 또 누가 있고 이렇게. 양규비가 미인이 아니었다는 설은 들어보셨죠? 네. 예, 들어보셨죠? 네. 근데 미인 맞아요. 양규비 미인이죠. 왜 미인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그렇습니까? 미인 맞죠. 근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옛날의 미인의 기준과 지금의 미인의 기준이 당연히 미인입니다. 양규비는 피부 미인입니다. 다른 미인이 아니라 피부 미인이에요. 되게 뚱뚱했대요. 근데 피부 미인이에요. 현종이 그렇게 예뻐했던 게 피부 때문에 그래요. 그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양규비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요? 아예 오줌. 네. 아예 오줌까지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800km를 달려서 아침마다 뭐가 병사들이 뭘 갖고 왔냐면 그 있잖아요. 그 뷔페 가면 나오는 거 있던데 껍질이 이렇게 껍질이 얇고 이렇게 안에 말랑말랑한 게 뭐 열대 과일이 있는데 그거를 800km를 말을 타고 와서 양규비한테 먹였대. 그 과일이 콜라겐이 많아서 콜라겐을 먹었던 거. 그러면서 이제 쭉 끌고 가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였죠? 이게 콜라겐을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양규비가 800km씩 계속 먹을 필요 없다. 오줌 먹을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꺼내갖고 이게 쑥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몰랐던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많이 보냐면 책 보는 것 중에 좀 희한한 거 또는 프로그램 중에서 서프라이즈인가? 네. 그 프로를 자주 봐요. 요즘 유튜브로 보면 또 이렇게 몰아서 볼 수도 있더라고. 그런 걸 메모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몰랐던 거 이런 거를. 근데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면서 관심을 끄는 거죠. 미천이 좀 있어야 돼. 그게 궁금했어요. 예. 어디서 미천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네. 제일 많은 게 다큐멘터리. 다큐 좋아하고요. 다큐멘터리를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들이 못해도 10권 이상의 책을 보거든요. 써머리에서. 그러면 알짜만 먹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다큐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잡지 같은 데서도 많이 정보를 얻어요. 잡지. 잡지도 그 친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미용실 같은 데 은행 가면 은행이잖아. 잡지 많잖아. 그러면 거기서도 얻고 저는 잡지 광고에서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요. 카피 문구. 지하철 문구들. 막 이렇게. 아, 지난번에 여기 어디야? 광주를 갔더니 현수막에 우리 사장님 신고해 주세요라고 현수막을 써놨더라. 우리 사장님 신고해 주세요. 보게 돼, 안 보게 돼요? 보게 되잖아. 휴대폰을 너무 싸게 파세요, 우리 사장님. 아. 우리 사장님 신고해 주세요. 아, 기발하다. 그런 거 이제 기억해 뒀다가 다음에 또 써먹기도 하고. 희한한 문구들. 그런 걸 이제 유튜브 제목 달 때도 제가 좀 조금 이렇게 재밌게 달잖아요. 네. 그런 데에 아이디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저기 선홍기 강사님 지문 설득 혹시 최근에 올린 거 보셨어요? 지문 설득 선홍기 강사님. 사실 지문 쪽 강의하시는 분인데 뭔가 재밌게 달고 싶은가 그래서 지문으로 설득한다고? 라고 단 거예요. 자, 설득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호감을 얻어야 되잖아.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 사실 원래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따져보니까 이건 설득인 거야. 갖다 맞추니까. 그래서 지문으로 설득한다고 했더니 조회수가 확 올라가더라고. 그냥 지문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이건 안 봐. 근데 지문으로 설득한다고? 이러니까 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더라도 제목을 어떻게 달았는가? 내가 왜 끌렸는가? 그것도 낚시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윤력해보시는 거야. 그게 미천이. 따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자, 다음은 김성윤님. 아, 예. 김성윤님. 어우, 코이. 코이에서 어떻게, 코이 영업조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거 하세요? 코디. 아, 코디시구나. 얼마나 되셨어요? 코디 하신 지? 7, 8년 했어요. 와우, 오래 하셨네.
단골도 많으시고. 단골은 없어요? 그래도 늘 뭐 7, 8년 됐으면 늘 가시는 집. 아, 저는 법인이라서 회사 다니는. 아, 회사를 다니는구나. 어. 어때요? 개인 집에 가는 사람하고 회사 가는 사람하고? 회사가 훨씬 좋죠. 어. 아줌마들 집. 아, 개인 집 가는 분들은? 개인 집보다는 회사는 1대1로 만나니까 더 좋아요. 영업하기도? 영업하기도 좋고 상대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훨씬 편하고. 근데 지인 영업이 잘 안 되신다고? 지인들한테는 말은 못하겠어요. 뭐 산다고 이제 내가 뭘 한다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7년 됐으니까. 네, 얘기는 했으니까 필요하면 본인들이 전화 오면 그것도 너무 저렴하게 팔아요. 좀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다고 하면 저렴 좋은 곳에서도 이렇게 저렴한 방향으로 괜찮으면 솔직히 남는 건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예. 그런 걸 좀 고치고 싶거든요. 그 지인들한테 또 잘 파는 사람 일시불로도 많이 파는데 지인한테 이렇게 팔고 이렇게 뭘 이렇게 제품을 권하고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일하러 갔을 때 이렇게 지점장님도 보면 광고를 드리고 왜 안 쓰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인들한테는 그게 좀 힘들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인들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제 진단으로는 본인이 배고프지가 않아서 그래. 저 배고픈데요. 근데 왜 지인들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개척 영업이나 비용거 영업에서 많이 거절당하고 영업이 안 되는 분들이 지인 영업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업직을 하면 개척 영업을 시키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지인 영업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하기 싫잖아요. 오자마자 지인 영업하라고 그러고 이거 나 빼먹 뭐 좀 빨대 꽂고 빼먹으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지인 영업 안 하셔도 됩니다. 개척 영업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단지 주고 막 영업을 시켜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그 고객 DB가 있으니까 영업을 하시지만 만약에 맨 땅에 헤딩하고 들어가 식당 들어가가지고 호의입니다. 정수기 바꾸실래? 안 되겠죠. 보험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윤님이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결론은 그래요. 정말 내가 간절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면 지인 영업 합니다. 애가 지금 집에서 굶고 있는데 어떨까?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간절하지 않? 그럼 간절한 꼭 굶는 것만 간절한가? 우리 아이가 학원을 못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게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내가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데 못 해줄 수 그 부모가 어떨까? 그런 데를 자꾸 마음을 생각을 해서 간절한 불로 예 본인을 변한 것들은 몰아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편하고 싶거든.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예. 저도 편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변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늘 얘기하는 게 불편하게 살자가 제 모토입니다. 불편하게 살자. 영업을 하는 사람은요 편해지잖아요. 그럼 영업 안 합니다. 영업 자체는 불편한 거거든요. 영업은 거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딱 했는데 다 사. 와. 그런 영업은 없습니다. 그건 사기지. 진짜 영업은 불편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특히 지인한테 왜 영업을 못하냐면 거절당하면 창피하고 다음에 또 볼 사이트. 네, 그거 불편해. 그게 불편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자꾸 편한 쪽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에 7년 다니셨으면 코에 제품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사계절 그거 있잖아요. 그 의리청정기요? 의리청정기 대박이잖아요. 네. 겁나 좋잖아요. 네. 다 죽었잖아 그냥 다른 데는. 그죠? 네,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좋죠. 오, 공기청정뿐만 아니라 살균뿐만 아니라 뭐 다 들어있잖아 거기에. 거기 조용하고 열도 안 나고 그거는 네. 다른 데 열로 하는 거 아니야. 얘는 네. 열도 아니잖아. 네. 옷감 손상이 미세! 없어. 장난 아니잖아. 네. 지인한테 팔아야죠. 안 써요. 우리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사고 싶은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 진짜 좋은 거 본인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권해야 돼요? 내가 진짜 맛집 갔어. 네. 너무 맛있어. 장난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권해야 돼? 제일 친한 사람. 네. 그런 거 말하기 쉬워요. 그 코에이는 진짜 좋은 거라며. 네. 근데 왜 안 권해? 부담 갈까 봐 상대한테. 왜 부담이 돼? 부담은 본인 생각,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에서 부담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어차피 이거 렌탈이잖아요. 네. 이게 뭐가 부담돼요? 한 달에 8만 원대잖아. 네. 아, 3만 원대. 3만 원대? 네. 겁나 싸네, 3만 원대면. 거기에 옷을 싹 소독해주고 말이야, 공기청정까지 다 해주고 막 안방 요금 뭐 해주는데. 네. 공기청정기 사는 게 나아요? 그거 사는 게 나아요? 의료청정기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제습까지도 되고. 네. 제습기 사야 되지, 공기청정기 사야 되지, 의료청정기 이 세 개를 뭐하러 사?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겁나 예쁘지 않았어? 유리도 촤악 되고. 멋지죠. 이것도 가려. 어떻게 중점을 잘 꼬집으세요? 제가 그걸 제일 많이 팔고 싶거든요. 그걸 팔아야 돼. 그죠? 네. 신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이 되게 커요. 네. 신혼부부들 특히. 그 다음에 정말 10년 만에 내 집 사서 들어가는 사람들. 미리미리 얘기를 했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가 들어가면 누가 놀러 왔을 때 다 끝나 그냥. 아. 다 끝나. 다른 인테리어 돈 쓰지 마. 이거 하나로 다 끝난다니까. 우와! 이게 뭔 줄 알아? 우와! 냉장고 비싼 거 사봐야 이제 떠도 안 봐. 그죠? 옛날에 냉장고였다고. 이제 뭐 다 쓰는데 뭐냐, 문제되냐고. 뭐 거기다 뭐 개뿔 뭐 이렇게 뭐 코팅 해봐야 뭐 티도 안 나, 이제는. 그 돈을 우리 충전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아유, 내가 그냥 막 가서 팔고 싶네. 자신감을 가지단 얘기. 진짜 좋은 상태.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올해 한번 100대를 팔아봐야 돼. 내년까지서. 지인들한테 원하세요. 네. 좋은 거니까. 상품에 대한 자신감? 네. 거절되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안 사더라도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꼭 소개해달라고, 주변에. 네.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잖아요. 많죠. 소개해달라고. 내가 잘해줄게. 잘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주세요. 상담. 예. 고민사항을 들어드리는 게 이렇게 들어드리는 질문지설이에요. 왜 숙연? 잘못된 셋? 네, 가봐주 주세요. 어, 예, 주세요. 예, 오케이. 고민사항을 주세요. 김은숙님. 네. 네. 어, 더워요? 추운데? 아, 예. 대교 소빅스. 아, 우리 누구 소개로 오셨죠? 자도제이님 소개로. 제가 되게 예뻐하는 제자입니다. 예, 애제자입니다. 애제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읽어도 되죠? 네. 예. 자, 활동은 안 하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딴 생각만 하는 직원에게 선배 상사로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첫 번째 질문이십니다. 김은숙님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 본인도 활동 안 하면서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저도 만드는데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럼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이런 후배를 보면 1대1 미팅을 하고요. 예. 이제 하면서 그분이 저희는 이제 수업하는 곳이잖아요. 아이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업 회원이나 아니면 이제 수업하고 있는 방식이나. 활동 내용을 점검을 해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점검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판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팀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사실 활동다운 활동은 안 하시면서 그리고 개척 활동도 안 하세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힘들다. 엄마들이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준다. 그러니 계속 이 일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힘들어해요. 네, 그런 게 이제 계속 될 때 사실 미팅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힘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정답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럴 때 조금 고민이거든요. 본인이 결국에는 동기부여 문제네요, 그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함으로써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목표나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심어주세요? 목표와 비전을? 본인은 어땠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뭘로 잡고 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힘들었을 때
저희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사실 힘들어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수업하는 게 즐겁고요.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가 고민이 있다고 말했던 그 대상자를 생각해보면 아이가 다 컸어요. 그렇죠. 네, 아이 컸기 때문에 아이 교육 목적은 아니고 진짜 목적은 한 돈인데 그렇죠. 돈을 만들려고 온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때 뭐 어떻게 아이 교육이 목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활동량은 적고 이런 상황일 때가 제일 담담한 것 같아요. 그럼 그에게는 돈이라는 비전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돈만 갖고는 어려워요. 사람이 동기부여 될 때 돈을 벌어야지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해서도 벌 수 있거든. 굳이 일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돈 옆에는 이걸 해서 얻어야 될 수 있는 뭐 사명감 그 부분이 좀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명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꿈이라든가 뭐 비전을 줘야 돼요. 그 사명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가르쳐서 아이가 아니 또는 엄마가 변화되거나 아이가 변화된 모습으로 느꼈다면 거기서도 사명감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라고. 그걸 자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맛을. 사명감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솔직히 뭐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못 벌어요. 막 마트를 해서도 돈을 벌 수 있잖아. 근데 마트에서 돈 버는 거 좋다 이거는데 사명감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서? 없거든. 그러니까 오래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지 뭐 나는 세계 최고의 마터가 되겠다. 생활의 달인이 나오겠다. 팍팍팍팍 그런 문제예요. 그런 게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명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이 3, 4, 5 모여서 선생님 험담이나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야 힘든 거다 이건 진짜. 예. 같이 또 험담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야 이건 진짜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건 이제 이런 거 많아요 그죠? 쇼호스트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힘들었는데 쇼호스트가 딱 됐는데 전부 여자들이잖아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잘하는 쇼호스트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저랑 친해. 네. 왜 친하게 됐냐면 저도 왕따 그 친구도 왕따 잘 나가니까 전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1등 했어요. 근데 엄청 재수없는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떤 재수없는 짓이냐면 이렇게 미팅을 하면 보통은 회의 그 미팅하면 쇼호스트들이 와서 상품 뭐예요? 이러고 들어와요. 회의 때 연예인인 줄 알아 지들이 아무래도 이게 TV에 나오니까 워워워 이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영업인 출신이잖아요. 바닥부터 어떻게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테이프도 막 5개 보고 막 샘플도 써보고 그럼 딱 들어가자마자 선배는 상품이 뭐예요? 그런데 나는 후배라는 놈이 저 상품 공부하고 왔습니다. 테이프 5개 봤고요. 나는 후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하는 거 브리핑을 제가 막 하는 거야. 선배가 보니까 어때? 엄청 재수없잖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선배라고 해봐야 나이도 어리고 방송 짝법도 낮아졌는데 제가 쇼호스트를 처음 하니까 그런 거지 방송 내가 7년 했는데 아나운서를 아니 쇼호스트 2년밖에 안 한 사람이 선배의 대접을 받으려면 지가 뭘 많이 알아야지 나보다 선배 험담하고 있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 제욕이고 모이면 이제 내 그 같은 그 친구도 되게 잘했어 그 친구도 외부에 있어서 왔는데 또 친구도 1등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흉을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만약에 다시 내가 쇼호스트가 된다 그래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욕을 먹더라도. 욕을 먹는다는 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잘 나간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하더라고. 누군가 씻는다는 얘기는 걔가 잘 나가는 거예요. 쇼호스트 중에서 되게 인간관계 좋은 애가 있어요. 막 서로 다 친해. 얘는 못하는 애.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니까 다 품어주는 거야. 같이 밥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걔는 못하는 애. 그러니까 못하는 애는 인간관계가 좋아요.
만약에 3, 4, 5 모여서 막 씹었다면 그분이 그 친구가 뭔가 잘 나가는 친구였을 거야. 만약에 찌질했으면 씹지도 않아. 그냥 아, 이 친구가 되게 잘 나가니까 이쪽에서 시샘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같이 씹으세요. 괜찮아. 잘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래? 솔직히 안 그래? 생각.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낙하산이 딱 와가지고 겁나 잘 나가. 그럼 미워 안 미워? 아니, 솔직히 인간이면 밉다고. 좀 뭔데 저렇게 잘 나가? 아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 플래너 얘기도 잠깐 할 텐데 이 플래너가 왜 나오냐면요. 이따가 정찬호 박사님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로봇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딱 첫 직장이 삼성전자야. 과장으로 입사한 거야. 첫 직장에 과장으로. 근데 보통 친구들은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막 이제 대리를 닦고 막 이랬는데 뭐가 낙하산에 뛰고 온 거 아니야. 지가 박사면 박사지 과장으로 온 거야. 상사로. 화목할 수 있어요? 솔직히 씹어 안 씹어 모여서 씹는다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지금 뭐지? 박사면 박사지 씹어가지고 과장이라고 뭐 집을 네가 뭘 한다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정철호 박사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 그럴 수 있다. 두고 보자. 그리고 90일 동안 밤잠 안 자고 회사에 남아가지고 두세 시간 자고 업무 파악을 한 거예요. 딱 90일 만에. 그리고 쫙 얘기를 해버리고 뭐 업무를 보니까 꿇는 거지. 야 귀신이다 저거. 온지 석 달 만에 업무 파악 다 꿇는데 오, 바로 꿇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90일 플랜이에요. 90일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나온 거지. 세상이 나를 씹는다 그래서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씹는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내가 찌질한 걸 수도 있어. 씹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연예인들은요 엄청 씹잖아요. 오히려 뭔 줄 알아요? 무풀이 더 무섭대. 그래서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해요. 막 씹으라고 막 이래. 그 대인배들이지. 그러니까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직에서 아무도 안 씹어 그럼 실력 없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잘 씹는 게 나아. 저는 하도 씹혀봐서. 아 제가 신경정신과 가서 정신치료도 받았어요. 너무 씹으니까. 근데 그랬더니 냉장고가 말을 하고 나 안, 그런 얘기 안 했거든? 근데 내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누가 막 씹으면 속상하지만 아, 그래 내가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에도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거 봤을 때 분명히 또 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에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많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거라도 눌러주는 거는 또 감사한 거죠. 봤다는 거잖아요. 뭐 봐야 누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덜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유 박인수님? 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죠? 네네. 뭐 하시는데 그러세요? 어떤 거 영업하세요? 저는 환경 가전제품을 파는 그 반신욕기 하고 산소발생기 네 그리고 청소기 네, 그 중에 한 상품만 제일 주력으로 하시는 한 상품만 반신욕기 반신욕기가 어떤 점이 좋아요? 체온을 올려주니까 예. 면역력을 높여주고 예 끝? 피부에 네. 피로를 싹 가셔주고요. 그리고요? 본인이 했을 때요. 예. 20년 된 관절염도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한 얘기는요. 반신욕이 좋은 얘기라고 계신 거고요. 본인이 파는 반신욕이 이 반신욕이 좋은 건 이미 알아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제품이 좋은 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욕실에서 사우나 가서 반신욕 하는 것보다 집에서 반신욕 했을 때 좋은 점, 더 좋은 점 또는 다른 반신욕기보다 내가 판매하는 반신욕기의 특징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하니까 내가 예. 언제고 시간 있을 때마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아 집에서? 네네. 집. 근데 왜 사우나에서 하는 것보다 왜 좋아요? 그 물을 깨끗이 해주거든요. 그 물을 정화를 시켜줘요. 20분 사용하고 나서 20분 후면은 물이 음용수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줘서 다음 차례를 그냥 식구들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려면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우나에서 하는 게 간편하긴 한데 사우나에서 할 거면요. 새벽 5시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초타임.
식당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하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건 그 물 따뜻하게 물 받은 건 아깝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아빠 했던 거 아이 들어가기에 좀 뭐하잖아요. 근데 얘는 정화가 또 되네. 마실 정도로. 그러니까 온 가족이 깨끗하게 마시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계가 있을까? 어, 저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정화가 되는 마신욕기 처음 들은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가격이 싸요? 비싸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지. 제가 이제 써보니까 저도 쓰기 전에는 비쌌는데 써고 나고 효과를 보니까 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 보셨다고요?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관절염으로 사실은 걷는데 많이 불편해서 계단을 내려오지를 못했는데 그거 사용하고 나서 이제는 계단을 혼자 스스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구두를 못 신었어요. 어쨌든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구두도 오래 신고 걸을 보행할 수 있는 하루 종일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해주고 하니까 자 그런 걸 만약에 물론 병원 다녀서 물리치료 받고 약침 맞고 급침 맞고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비용과 시간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는 거 어느 게 더 싼 거예요? 관심있게 더 싼 거 투자만 하네요. 그죠? 본인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정수가 된다는 특별함도 있고 됐네요. 근데 제품이 비싸다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비싸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안 비싸요가 아니라 저도 일단은 인정을 근데 해요. 비교를 해주라고요. 어떤 게 이득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왜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만 해결하면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깎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싸지 않다는 것을 지금처럼 납득을 시키면 되죠. 비교해서 특히 내 몸에 투자하는 거, 우리 가족에 투자하는 거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한 번 사시면 이거 한 번 사면 뭐 1년 쓰는 20년 쓰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 꼴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족이 또 쓰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뭐 세 명 있다 그러면 3회 곱하기 20년 해보면 회당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그걸 365 곱하기 20 하면은 7천분의 1, 7천 거기다가 3을 곱하면은 2만 1천 그 가격이 2만 1000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그 사용료가 나오잖아요. 비싼 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나눠버리세요. 그럼 이거 20년 쓰고요. 매일 3명씩 쓰잖아요. 그럼 한 번 쓸 때마다 얼마인 셈이에요? 비싼 거 아니죠? 그리고 나서 내가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을?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해요. 렌탈보다도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렌탈도 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거의 없고 맞아요. 뭐 필터를 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네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원전. 아 원전이에요 회사 이름. 그 뜻이 있나봐요. 원전 원래로 그래 원전하고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원래로 뭐 돌아가는 뭐 네네네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전. 기업 인연이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요. 이름 좋네요. 좋습니다. 자 또 강현봉님. 네. 아 예예 예. 인상이 남다르신데 사업하시네요? 어떤 사업하세요? 미용실 하고 있습니다. 아 미용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멋지시구나. 패션 오버 하시고. 아이고. 그 또 미용실 하시면 대부분 또 여자 분들이 많죠. 힘드시겠어요? 힘들어요. 좋지 왜. 좋을 것 같죠. 여자들은 만약에 선생님이 건설회사 전부 남자만 있는데 혼자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요? 소개해드리겠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인데 만나가면 많이 있으면 이제 홍일점이라 해서 막 그렇게 좀 위해 주는데 여자들 많은데 남자가 몇 명 없으면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여자 많은 데서 계속 살았거든요. 첫 직장이 보험회사. 전부 여자. 두 번째 아나운서. 80% 여자. 쇼호스트. 학원. 지금 학원 하잖아요. 쇼호스트 학원. 80% 여자. 교수 생활할 때도 쇼핑호스트과. 80% 여자. 진짜. 왜? 질리셨나? 아니 아니. 그게 힘들어요. 힘들었어. 성이 다르니까. 성이 잘 안 돼요? 아니. 여자. 그게 딴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그 여성분들은 남성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계가 있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아, 섬세하잖아요. 예, 네, 섬세한데 그 부분이 제가 좀 떨어져요. 섬세함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어, 왜 이걸 모르시지? 이렇게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모르는 건데 모른 척 하는 줄 알아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우, 아내 혼자도 힘든데 지금. 아내 한 명도 있는데 지금. 자, 개성이 각기 다른 직원들과 면담하거나 회의를 할 때 나의 말이 통하지 않으면 화를 버럭 내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설득과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죠.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그 서론기님이라고요. 이따가 소개 또 할 텐데 지문 하시는 분이 대전에서 한번 본인의 성향을 한번 혹시 검사해 보셨어요? 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예, 뭐 어떻게 나오시던가요? ENTJ. 예. 하도 오래돼서 제가 외우지 못해요. 어떤 성격이죠? ENTJ는 좀 강한 그 권력자형. 국제자형 스타일. 아이고. 직원들이 힘들겠네. 잘 아시네 본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화를 버럭 내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두 번째 네. 쓴 게 예, 요즘 그 객수가 줄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잔악계란 고민 생각 실행을 하는데 직원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처럼 하루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다 그러지 않나? 전체적인 걱정. 학원도 왜 우리 학원도? 제가 가 있으면 있을 때만 좀 뭔가 하려고 하고 예. 또 이제 제가 다른 데 다른 지점 가 있으면 또 역시나 또 흐트러져 있고 종업원도 힘들고 계속 뭔가 미션을 주고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침 설득이라고 하시길래 예. 어떻게 설득해서 납득이 가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쓴 방법은요. 저희도 학원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학원에 없거든요. 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여서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 진짜 믿고 그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찾았어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실패를 계속했죠. 맡겼더니 뭐 말아먹고 맡겼더니 학생을 건드리고 남잔데 하지 말라 했더니 또 건드리고 그래서 자르고. 잘랐더니 열받아서 딴 데 차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송이 형이라고 제 아카데미인데 김효석 송이 형 아카데미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 제 밑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비전을 주고 이름도 아예 바꿔버리고 아예 그냥 경영권도 주고 그냥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주고 번호서 이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너십으로 하더라고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확실한 비전을 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왜 저랑 일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그냥 강사로 왔어요. 근데 제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저의 첫 마디 때문에 움직였대요. 뭐 그랬더니 딱 왔을 때 제가 늘 묻는 거거든요. 직원들한테 이 친구한테만 물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제가 쇼호스트 할 때 사장님 조영철 사장님이라고 삼성의 비서실에 있다가 삼성생명 사장도 하시던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항상 그걸 보고 선발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 나의 꿈은 뭐지? 라고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직원들한테 꿈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세요. 김효석 쇼호스트가 김효석 쇼호스트 나는 김효석 쇼호스트가 이런 쇼호스트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일본에서 공수한 테이블 보여주는데 어떤 나이가
한 5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이 쇼호스트예요. 일본 쇼호스트인데 막 PT를 하더라고.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그 홈쇼핑의 사장이래요. 이 사람이 사장이래요. 사장이 직접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홈쇼핑은 너무 멋지다고. 이 사람이 책임질 거 아니야. 나는 출연 못하지만 김효석 씨는 나중에 사장이 돼서 본인이 진행하는 홈쇼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빡! 겁나 열심히 했죠. 진짜 시키는 대로. 나한테 비전을 심어줬으니까.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그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물어봤죠. 그 송영 그 원장에게. 송 원장, 자네는 꿈이 뭔가? 가만히 있더라고. 왜? 한 번도 저한테 그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대. 가만히 있더라고. 그게 자기는 되게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꿈을 찾게 노력을 했대요. 내 꿈이 뭐지? 아, 이 사람하고 일하면 나한테 꿈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랑 일하게 됐대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고 다 몰아준 거죠. 그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게 올라오는데 우리 플랜의 강의를 미리 좀 또 해드리면 여기에 첫 페이지가 뭐냐면 그래서 비전 찾기예요. 이 책은요, 이 플래너는 자기 경영이에요. 자기 경영. 왜 자기 경영 시대냐?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1인 기업과 1인 경영 마인드로 가야 돼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미용 굉장히 앞으로 유망합니다. 유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1인 샵도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경영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회사를 경영하려면 목적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는 회사는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올해 매출 목표, 이번 달 목표, 연 목표, 인센티브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돼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늘 나중에 네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차려줄 수도 있고,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비전이 없으면 일 안 하잖아. 그거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럼 개인이 내가 나를 경영하려면 너한테 뭘 줘야 돼? 나한테도? 비전, 목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 누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그럼 내가 나를 고용할 거예요. 맞죠? 이제 내가 나를 고용해. 내가 경영이니까. 자, 나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뭐하는지 체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나를? 내가 나를. 어떻게 체크할 거야? 적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들은 성공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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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런다고. 그런 걸 관리를 사장님은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고 결과를 알게 해주고 해줘야 돼요. 이 성과가 어떻게 했는지 수치화해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레벨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회사가 직급이 있어요? 이 레벨 올라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일 레벨을 잘 나눈 데가 어디예요? 네트워크, 다른 게. 골드, 뭐 루비, 뭐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막 다이아몬드, 뭐 무슨 블루 다이아몬드. 그 재미가 있거든요. 레벨 올라가는 재미가. 동기부여 계속 된다. 그런 걸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동기부여하게. 쉽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개개인이 자기 비전과 목표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비전을 내서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무엇인지 호기심이 많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직접 경험하거나 많은 부분을 알아야 하는 스타일. 오, 되게 좋네요. 직업에 국한된 관심사보다 개별적인 많은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그 강현봉님을 보니까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이 끼가 좀 있으시죠? 방송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예, 비주얼도 좋으세요. 요즘 그 미용 패션 쪽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럼 기술을 좀 이렇게 오픈하시는 건 어때요? 별로 해보겠습니다. 예, 요즘은 그 유튜버가 되게 쉬워요. 그냥 스마트폰에 마이크만 있으면 되고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한테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예. 항상 뭐든지 시작은 하는데 인계 좀 못 넘기더라고요. 그게 항상 저한테 좀 단점이라. 넘겨야 되는데. 아,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이렇게 호기심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막 벌려요. 그리고 수습이 안 돼.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소문을 내요. 일부러 조용히 안 해. 막 소문 내고 막 사람들이 알려. 그럼 책임져야 되잖아. 어, 그래서 나를 모는 거야 벼랑 끝에.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돼. 그러면 실패한 게 아니야. 잠시 묻어둔 거야. 내가 할 거야 이거. 어, 항상 생각을 해. 그 때가 되면 이거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것들 저도 되게 많아요. 해놨다가 좀 묻어둔 것들 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 그 때가 오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가 또 이러네. 이거 이게 아니라 어 이거 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잃은 것 같아. 이거 좀 묻어둬야지. 누가 물어보면 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잠시 홀드 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의 다 완벽주의까지. 아유 힘드시겠다. 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뭘 하면 제대로 해야지. 그럼요. 아 그럼요.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하는 건 좀 그래서 요즘 또 제가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 좀 생각 중이에요. 예예예. 예. 조금 원점으로 지금 한 60% 정도 중요한 건 이제 원생산자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게 조금 막혀서 그 완벽주의자 분들이 제가 아는 완벽주의자 분들은요 혼자 해결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같이 하면 되거든요. 조금 내려놓으시고 같이 나누시는 게 좋아요. 예, 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제일 좋아하는 게 지상렬이 얘기하는 거 노나 먹자. 조금 내려놓으세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 아무래도 고집이 있으시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상담을 하고요. 이제 스피치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예, 좀 잘하는 방법, 말 잘하는 방법. 예, 한 분 더 계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궁금하시죠? 뭐라고 썼는지. 고객관리, 오래된 개척해서 만든 고객관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래된 고객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고객분들 관리,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 제가 그 지금 하시는 일이 소비스 팀장님이시고 주로 고객들은 그런 어머님들이겠네요.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의 고객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고객인가요?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네. 제 자존심하고 싸울 수 있는 고객들이 있어요. 아? 예. 좀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고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괜한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예. 2, 3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끝까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찌어찌네. 지금 떠오르는 고객이 있나봐요 지금. 어. 그 아줌마네가 그 엄마네가 끝까지 내가 끌어가. 중요한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냥 개척에서 만든 고객들이 예.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게 잘 정리해놓는다고 해도 사람의 기억이 다른 각각의 다른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해마다 바뀐 것들을 다 일일이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보면 아 이분은 어디였지 참 이분은 어디였지 근데 이 애들은 몇 살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났고 이런 거를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좀 한 지 오래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냥 그래 어디 잘 켜나 한번 보자 이런 고객도 있고 네. 그게 안 됐다 도와주겠다 이런 고객도 있고 이미정님은 앞으로 진짜 크게 되실 분이세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어, 굉장히 그 꼼꼼하시네 그죠. 제가 했던 방법 그냥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이제 고객관리 인맥관리를 하냐면 지금 DB 관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업하는 일 안 하더라도 내 인맥이 DB거든.
이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특히나 미래 사회는요, 점점 온라인화 되면서 오프라인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동호회 같은 거 잘 안 보이고 이제는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온오프가 믹스가 되는 그 DB가 되게 중요해요. 오프라인, 온라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고객 관리도 마찬가지고 균형이 맞아요. 저는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어떻게 지금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인가. 지금 이건 어떤 모임이에요, 제가? 예, 오프라인이고 이걸 이제 키워가려고 여기 온 거예요. 내가 단순히 여기 뭘 만 원씩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뭔가 기대하고 오셨잖아요.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거죠.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그냥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쪽에는요, 플러스친구라는 플랫폼을 최대한 이용해요. 최신 플랫폼인데 플러스친구 거기가 고객관리 그 구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나이부터 뭐 세계 같은 경우는 나라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성별 구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는 건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나이와 성별이 구분이 되거든요. 자동 구분이 돼요. 쭉 거기 그룹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친구로 온라인은 DB 관리를 거기다 지금 다 옮겨놨어요. 이제 이메일도 잘 안 봐요. 문자는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고 그룹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PC에서 보내면 또 안 열어본다. 웹 발신 이렇게 뜨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고 한정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관리는 플러스 친구로 합니다. 그럼 오프라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휴대폰에 있는 뭐 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이름 앞뒤로 기호나 이런 걸 많이 넣어놓습니다. 딱 떴을 때 그걸 이제 자동차 영업하는 분들 배웠는데 이분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름 나오고요. 몇 년도 기종 색깔 나옵니다. 차. 딱 뜨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 아니면 모르더라도 아 예 공인님 아유 지금 하얀색 차 그거 잘 세차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아니면 자식 이렇게 해갖고 수빈이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떴을 때 이제 그 멘트가 나올 수 있게 후루룩 뜰 수 있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응용하고 있고 앞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호를 넣어요. A, B, C, D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P, Z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룹핑을 하는 거야. 그래서 A는 뭐냐? 매주 내가 통화하고 연락해야 될 사람. B는 뭐 일주일에 한 번, C는 한 달에 한 번, D는 뭐 3개월 한 번 이런 식으로 인맥 관리할 사람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명씩 내가 안부 전화를 한다. 뭐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D, 특히 D야, D. D를 딱 치면 쭈루룩 뜨잖아요. 그 D, D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D, 툭 그냥. 안부 전화, 뜬금없이. 이게 인맥 관리예요, 뜬금없이. 이건 오프라인 인맥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만 하면 몇 명이에요? 365명을 한 바퀴 돌리죠. 근데 우리가 조 지라드 법칙을 보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한계가 250명이래요. 그러면 충분히 돌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한다고. 그럼 내가 나중에 아쉬우고 뭐하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생전 연락 안 하다가 뭐 해달라면 안 해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배웠냐면 익산에 있는 제 그 군대 동기놈이 정말 두 달에 한 번씩 전화해요. 20년을 얘는 어제도 전화 왔어. 어제도 술 먹다가 뭐하냐 놀러 안 오냐 제가 갈까 안 갈까 그러고 일부러 갑니다 걔 보러. 지나가다 꼭 들려요 걔를 보러. 전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고 별 얘기 안 해요. 만나면 군대 얘기예요. 20년 전 군대 얘기. 30년 됐구나. 30년 어휴. 그 친구는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요. 그냥 뜬 저한테만 전화했을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인맥들이 많더라고요. 익산에서 뭐 잘 나가요. 봤을 때 아 이거구나. 그 친구 보고 배웠어요. 뜬금없는 안부 전화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온오프를 좀 믹스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팁도 하나 드리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VIP로 한 10년 보고 아니 5년 보고 내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보통 영업을 하면 이제 특히 보험회사가 그게 가능한데 일반은 좀 아실 수 있어. 보험회사는 그 가족관계에 다 나오거든요. 생년월일이. 그걸 딱 엑셀로 정리를 해요. 자, 이 집의 엄마,
아내, 애기 생일이 나오잖아. 그럼 최소한 생일이 3회에서 4회가 있죠, 1년에. 그거를 이분은 쭉 VIP 한 100여 명을, 100여 가구지, 이거를 기장미 역할은 부산에 기장미 역할은 사장님하고 딱 딜을 해갖고 1년에 한번 보내요. 아돌 딱 치는 거야. 얼마? 이렇게. 그리고 편지를 줘. 내 이름 써서 보내라고. 그분이 이제 프린터 해갖고 누구누구님, 어머님, 아버님, 뭐 아들 뭐 이렇게 쭉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거야 원래. 리스트만 주면. 그러면 생일 3일 전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기장미역이.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부산 기장미역이잖아요. 그 미역국은 누가 올라와? 그 사람. 항상 미역국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집은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이제 미역 안 사요. 늘 오니까 생일 3일 전에. 그러면 밥상에서 생일 미역국 먹으면서 생각날까 안 날까? 나죠. 그러다가 이제 전화하는 거지. 아우 생일 미역국 아우 괜찮으셨습니까? 그럼 뭐래? 아 형 놀러 오세요. 한번 찾아오세요. 할 거 아닐까? 하죠. 그럼 보험도 가입할 수 있지만 소개도 해줄 수 있겠지. 이게 꾸준히 가니까 굉장히 크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업 그 되게 잘하신 분이 알려준 노하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리스트에서 던지고 돈만 주면 돼요. 근데 그분은 이 영업사원이 챙겨줬다고 생각한다고. 여기 기장미역에서 해준 건데.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입력이 돼 있으니까 가끔 안부 전화 하는 거지. 그럼 아유 미역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명절 때. 명절 때 하죠? 명절 때 미역 줘봐야 김 한 박스 줘봐야 티도 안 나. 같은 선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고객 관리하길래 야 맞다 인상이 들 수 있고 그런 것도 팁도 좀 드리고 뭔가 이제 나만의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세상에 선물 앞에 장사 없거든. 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골프공 선물해 주면 좋아합니다. 부담도 없고 골프공 제일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관심 없는 엄마들의 관심 끌기. 기선제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거 방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나? 가만있어 봐 이게 PC가. 아 나중에 그 심화과정 할 거거든요. 그때 진짜 제대로 된 팁 하나 드릴게요. 엄마들 막 눈이 번쩍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내가 영어 유치원 하는 사장님한테 이걸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핸드폰으로도 돼.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쭉 직업이 31가지가 있어요. 아 여기 자녀분이 가졌으면 좋을 직업이 한 31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보실래? 그럼 고를 거 아니야. 그걸 맞춰. 그걸 기가 막히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어떻게 맞췄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아, 이 아이가 뭐가 될지 맞춰요. 궁금하시죠? 그럼 계속 얘기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런 기법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플래너 수업하면 알려드려요 제가. 그죠 노재희님? 오케이. 자, 아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본인 부모 인생만이 중요한 부모.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애는 관심이 없고 아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모. 이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네. 요 부분은 아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본인 인생만이 중요하다는 부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모든 걸 해결할 수 이런 부모가 이러면 안 되죠. 인정한 거 인정해야 되는 부모 상담 쪽은 사실 저는 강남에 사는데 잠깐 여담은 이제 딴 길로 가지만 제가 부모님이 교육에 굉장히 그 열의를 갖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서 어릴 때 그냥 벽이다 책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책장사를 만나면 무조건 사주시는 그때 나 전집유로 팔았잖아요.
무인정 뭐 해갖고 그냥 다 도배로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책을 봤던 것 같아. 그냥 집이 그냥 다 책이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되게 빨리 봐요. 난 제가 이렇게 책을 빨리 보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책 빨리 보는. 어릴 때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어머니가 또 이제 막 잘 나갈 때 와가지고 오자마자 망해가지고 그 유명한 강남 파라콘에 와서 망한 거예요. 근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반지하로 들어가서 계속 살았어요. 거기서 존댓말만 힘들었어요. 애들은 다 부자인데 남은 가난하고 다행히 과외가 없어서 전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과외가 있었으면 절대 전 대학 못 갔어요. 거기 장난 아니거든요, 사교육. 근데 사교육을 못하니까 그나마 갔어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그때 좋았죠. 친구들 지금도 만나면서. 그래서 저도 왔죠. 강남으로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애들을 이제 했죠. 근데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때 강남과 지금 강남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미친 듯이 시켜요, 공부를. 심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시켜요. 새벽 1-2시까지 중학생 애를 새벽 1-2시까지 안 재웁니다. 거기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뭐 밥만 먹으면 자고 7시부터 자요. 7시부터 10시 일어나서 일어나가 조금마다 자고 그래서 키가 커. 많이 자서 185 중2가 그걸로 만족하려고. 근데 이제 환경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막 하니까 지가 그래도 지기 싫으니까 좀 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맞이 잘하는 건 아닌데 주변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환경 때문에라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저도 지금 뭐 학부모로서 고민이 많아요. 이게 옳은 것인가 라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또 제가 우리 딸내미가 또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딸내미 잡으러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네. 딸한테 미안한데. 진짜 딸이 너무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나쁜 언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쁜 언니 오빠가 얘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착하니까 말도 잘 듣고 덩치도 크고 덩치가 커요. 여자가 힘도 좋아. 이것도 세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좀 많이 어울려서 아이 잡으러 다니면서 일단 마음을 좀 놨어요. 아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행복한 게 좋겠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도피했어요. 한국에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외국으로 보내서. 그런 대단한 데 간 건 아니고 이제 세부에 대한 학교가 있다 그래서 애를 가둬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애가 있다 그랬고 애를 다 가둬놓고 그 지가 좋대요. 지가 좋대요. 근데 정신 차리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거기서 마치고 그리고 지금 대학 중2 나이, 고2 나이인데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은가 봐요. 안 들어올라 그래 자꾸. 그래갖고 대학 등록금까지만 준다. 들어와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답은 없는 것 같아. 부모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굳이 깨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본인들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드시죠. 각기 다른 부모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 또 웃겨요. 그 사교육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유명한 교수님 결국 지 새끼 다 사교육 시켰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서울 누군가 뭐 이쪽 유명한 분 사교육 시키지 말라고 막 했던 교수님 결국은 자기 아들 뭐 다 과외시키고 뭐냐 사교육 엄청 시켰다고 다 뽀록 나가지고 뭐 밖에서는 하지 말라놓고 돼요 그게? 안 돼요? 되게 모순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전문가시지만 정답 있어요? 없잖아. 근데 무엇보다 그래도 독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책을 안 읽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애들이 스마트폰 두 번 붙잡고 막 살죠?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보면 완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좋아요 스마트폰을? 지 편하려고. 그죠? 그 편한 불편해야 돼요. 애랑 놀아줘야 되고 애 책 읽어줘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 독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부러 책 3책 안 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보니까
성공이라는 건 평범한 거에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건 평범한 거에 특별한 거예요. 행복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주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책을 안 볼 때 내가 책을 좋아한다면 행복한 거죠. 책 읽지 마세요. 저만 볼 테니까. 뭐 읽고 싶죠 이러니까. 독서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글은 문제가 많은 언어거든요. 모르셨죠? 우리나라의 한글은 독서를 방해하는 언어입니다. 이런 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자판치기 되게 편하죠? 전 세계에서 자판치기 제일 좋은 언어입니다. 중국 사람들 자판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발음을 영어로 써. 거기에 글자가 떠요. 그 한자 선택합니다. 영어로 써. 이렇게 선택합니다. 되게 느려요. 일본어도 똑같아요.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요. 불편한 게 더 좋아요. 너무 직관적으로 보니까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직관적이니까. 근데 한문이나 중국어나 일본어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읽어도 효과가 더 좋아요. 일본 사람이 책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 어려우니까. 우리보다 양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편하니까 해독하는 게.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오히려 편한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럼 독서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독서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책 잘 읽는다 그랬잖아요. 일단 우리 한글은 빨리 볼 수 있죠. 그러면 장점이 있어. 여러 번 보면 돼. 예. 그러니까 중국 놈이 한 권 볼 때 우린 세네 번 볼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우리 빨리 보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일단. 몰라도 넘어가, 그냥. 팍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팍팍 넘어가요. 책 한 권을 처음에 저는 5분 만에 봅니다. 아니, 그냥 넘겨요. 그림이구나? 이거 제목이 이거네? 이러고 막. 그러면 내가 이걸 5분 만에 봤어. 5분 만에 봤어. 그러면 누구한테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책은요. 보니까 뭐 설득 박사라는 사람이 쓴 거고, 오픈은 뭐 여는 거고, 빌립은 믿는 거고, 무브는 움직이는 거래. 그리고 뭐 보험의 얘기도 있고 막 그러네. 이 책이 괜찮아. 영업이들이 좀 좋을 것 같아. 끝. 맞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봐야 돼 이제? 이제 중간중간에 좀 궁금했던 거, 눈에 띄는 거 위주로 보면 되죠. 한 20분이면 보겠죠. 이렇게 얇은 건 진짜 5분이면 봐요. 이렇게 쭉 넘기면. 근데 20분이면 봐요. 세 번째는 어떻게 봐야 돼? 이제 안 본 거 위주로 보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낙서를 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는 저는 이걸 녹음해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제가 지문 검사를 해봤는데 청각형이래.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녹음해서 듣는 걸 좋아했더라고. 그게 본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서 제가 한 160권을 녹음을 했어요. 나 들으려고. 내가 들으려고. 시간 날 때. 그렇게 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네 번, 다섯 번째는 내가 녹음한 거 듣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좋죠. 제 나름대로 독서법이에요. 책은 무조건 빨리 봐요.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독서법들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피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 잘하는 방법. 공통적인 거. 오로지 커뮤니케이션은 목소리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표정, 손동작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목소리만 얘기를 할게. 좀 좁혀서.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정확한 말. 네, 정확한 말. 놀란 거예요. 정확한 말. 또. 네, 음에 두 가지로 변화를. 또. 목소리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아,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좀 어디 가지? 네. 하나, 둘. 되는 건가요?
넷. 하나, 둘, 셋, 넷. 들을만 하세요? 네. 아, 예, 예, 예. 하이? 하울이네요. 그냥 할게. 네. 그냥 할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조찬 2시간 강의하고 세종시에서 2시간 강의하고 지금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아무리 제가 훈련이 돼도 이 감기가 있으면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큰 소리를 못하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뒤에 들려요? 네. 예. 예. 원래는 이거보다 더 큰 소리로 하는데 예. 그냥 할게. 예. 자, 좋은 목소리 3원칙입니다. 성량이 풍부한 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신뢰감이 가요. 두 번째, 정확한 발음, 정확한 발음, 신뢰감이 가요. 세 번째, 액션, 다양한 변화, 강조, 이랬을 때 잘 들리죠. 이 세 가지는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근데 훈련하는 방법을 배웠나요, 못 배웠나요? 못 배웠어요. 우리는 매일 말을 해요. 심지어는 말로 먹고 살아요. 근데 안 배웠어요. 문제 있지 않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아나운서 교육, 또 뭐 성우 교육, 연기 교육, 뭐 성 그, 뭐야 저 발성 그 성악 교육도 다 받았거든요. 확실히 유리해요. 확실히 유리해 배운 사람들이 연기자들 확실히 유리해요. 표현을 잘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출석부에 꼭 쓰고 가세요. 선물 드리는데 교재를 드릴 거예요. 카리스마 보이스 만들기라는 교재를 드릴 거예요. 그 카톡으로 다 드릴 거예요. PDF로. 그 책이 우리 학원에 다니면 드리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14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요. 저희 학원 수업이 비싼 건 400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드리는 교재예요. 그걸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쓰시면 돼.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넣고 다녀도 되고.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읽은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영어하고 똑같아. 듣고 따라하기. 이렇게 수업해야 돼요. 혼자 하시면 안 돼. 듣고 따라해야 돼요.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성대모사처럼. 누굴 흉내내냐? 아나운서를 흉내내시는 거야. 흉내낼 수 있어요. 아나운서 말투를. 제가 지금 아나운서 말투잖아요. 네.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신뢰감이 가요. 그리고 소리 내서 읽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요. 발음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게 연습을 했다. 와 오늘 열심히 해야지. 하루에 다 8시간을 이제 연습한 거야. 매일. 하루에 첫날 8시간을 했어. 좋아졌겠지. 그리고 이제 막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그러는 거야. 내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니? 공모음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8시간을 운동을 하잖아. 근육통 생겨서 못 걸어 생겨요.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분. 20분도 많아? 좋아. 5분. 20분이 제일 좋은데 바빠? 5분을 할 수 있죠. 5분. 아니 우리가 운동하는데 20분은 하잖아. 근데 5분만. 근육이 나와서도 물론 좋지만 근육보다 더 중요한 건 목소리잖아요. 5분. 어떻게 한다? 듣고 따라하는데 요령은 자 MP3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축으로 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다 드릴 거야. 네, 그러면 그걸 풀어. 압축 풀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딱 포즈 눌러.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플레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그럼 또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기. 듣고 따라하기. 그럼 반드시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메모하세요. 아, 카리스마 아니 저 보이스 코칭 삼국지. 보이스 코칭 삼국지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있어요. 그러면 팟캐스트 방송이 있어요. 보이스 코칭 삼국지. 나랑 성악가랑 성우랑 진행했어요. 무료로 20회를 들으실 수 있어요. 20회를 유튜브에는 있어요. 유튜브에는 일부분만 사회 잘 보기만 있어요. 사회 잘 보기. 근데 오디오는 다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팟캐스트 방송이 보이스 코칭 삼국지 이론은 거기서 배우시고 실습은 제가 드리는 교재로 하시면 돼요. 문제는 몸이 건강해지는 체조 이거 책을 다 샀어. 아 오케이 지금부터 해야지. 해 안 해? 오 내년부터 할 거야. 내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내가 마음을 먹고 안 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해야 돼. 우리 학원에 오면 무조건 바뀌어. 왜 바뀐 줄 아세요? 돈을 냈잖아. 140만 원을 냈어. 그럼 사는 심리가 어때요? 본전을 찾으려고 그러지? 더 빨리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학원비를 1000만 원 올리잖아? 더 빨리 바뀌어요. 교육은 똑같은데. 1000만 원어치를 내가 뽑아야 되잖아. 사람이 그렇더라. 내가 예전에 학원을 50만 원에 한 적도 있어요. 같은 과정을. 효과가 없어. 140만 올렸더니 효과가 좋아. 커리큘럼 똑같은데. 어, 역시 다르더라. 이거 농담이고 커리큘럼 바뀌었어요. 가격 올리면서 제 수업도 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매일 체크해요. 매일 체크. 이제 스피치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확실히 그렇게 했을 때 매일 숙제가 있거든요. 매일 체크를 했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2부 시간에 플래너 수업에서 내가 어떻게 매일 자기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 플래너거든요. 이게 자기 설득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은 자율적인 게 아니라 타율적인데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걸 만났고요. 이 방법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2부 시간에는 그래서 90일 성공 플래너 90일 만에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리고 또 선물로 어렵게 준비한 게 무겁게 갖고 왔어요. 제 책이 대표적인 책이 두 권인데 15권 중에서 토요일날 또 나와요. 16번째 책이 공저로 쓴 거. 요건 이제 귀마제 소통법 OBM 이거부터 읽어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연다. 누구 지갑 열어야 돼요? 아니 내 지갑 열어야 돼요. 내 지갑 열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설득하려면요 내 지갑부터 열어야 됩니다. 설득을 잘하려면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갑, 을. 갑이 있어요. 여러분이 갑이 있어요. 말과 행동을 을처럼 하는 얘기예요. 갑이 있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내가 돈이 많아요. 두 번째, 돈이 없어? 오케이. 그럼 내가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것도 없어. 그러면 아는 사람이 더 많으면 돼. 뭔가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없어? 매일 인사하는 거야, 매일. 매일 안부 전화하고. 잘 지내니? 크, 베푸는 거야, 이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달라고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빚진 마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런 셀프 리더십 책이고요. 요건 짧은 시간에 설득하는 방법 이렇게 세트예요. 1번, 2번 요게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두 권이 24,500원 오늘 구입하면 10,000원에 드립니다. 두 권을 10,000원에 드려요. 그래서 사인도 다 해놨고요. 쉬는 시간 필요하시면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2부 시간에 플래너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수업받기가. 이거 없으면 실습을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매일매일 쓸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3개월에 한 권 쓰는 플래너예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수업할 테니까 이거는 좀 비싸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철학이 있거든. 그래서 이건 3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 30분에 2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쉴게요. 네. 네. 네.